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시인이자 작가이면서 배우이기도 한 미국의 마야 안젤루는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에 가슴 설레고 정말 잘 될 것 같은 일 앞에 몸의 전율을 맛봤던 그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이 말에 절로 공감하게 되는데요. 누구에게나 이런 기억들이 있지 않을까요? 비록 지금은 그저 그런 순간이 내게 다시 올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더라도 말이죠. 오늘은 설레고 가슴 벅찼던 사랑의 기억들을 깨워 소환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북로구 컴퍼니에서 펴낸 매일 시 한 잔이란 시집인데요. 과거 그 유명했던 요정 대원각을 법정 스님에게 시주하면서 그까짓 1천억 원은 백석의 시 한 줄만 못하다고 말한 기생 김영환의 연인인 백석의 시도 있고 우리나라 대표 서정 시인인 윤동주, 정호승, 라이너 마리아 릴케 등 국내외 유명 시인 55명이 쓴 시 75편을 모아 엮은 책입니다. 이 시집의 첫 글에 매일 시 한 잔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적혀 있네요. 꿈꿔왔던 날의 황홀함, 첫눈 내리던 날의 설렘, 사랑하는 이와의 행복, 오해가 빚어낸 상처, 그럼에도 기억하고 싶고 추억하고 싶은 나의 하루,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시 한 잔을 마십니다. 라고요. 커피나 차 한잔 하시면서 들으시면 그 의미가 더 깊어질 것 같은 시들인데요. 이 가운데 몇 편을 골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첫 사랑 고 재종.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밤에는 도종환.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밤에는 몹시도 괴로웠다. 어깨 위에 별들이 뜨고 그 별이 다 질 때까지 마음이 아팠다. 사랑하는 사람이 멀게만 느껴지는 날에는 내가 그에게 처음 했던 말들을 생각했다. 내가 그와 끝까지 함께하리라 마음먹던 밤. 돌아오면서 발걸음마다 심었던 맹세들을 떠올렸다. 그날에 내 기도를 들어준 별들과 저녁 하늘을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밤에는 사랑도 다 모르면서 미움을 더하는 듯이 쏟아버린 내 마음이 어리석어 괴로웠다. 치자꽃 설화 박규리.
사랑하는 사람을 달래 보내고 돌아서 돌계단을 오르는 스님 눈가에 서른 눈물방울 쓸쓸히 피는 것을 종탑 뒤에 몰래 숨어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법당문 하나만 열어놓고 기도하는 소리가 빗물에 우는 듯 들렸습니다. 밀어내던 가슴은 못이 되어 오히려 제 가슴을 아프게 뚫는 것인지 목탁 소리만 저 홀로 바닥을 뒹굴다 끊어질 듯 이어지곤 하였습니다. 여자는 돌계단 밑 지작곳 아래 한참을 앉았다 일어서더니 오늘따라 가랑비 열게 듣는 소리와 짝을 찾는 쑥국새 울음소리 가득한 산길을 휘청이며 떠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멀어지는 여자의 젖은 어깨를 보며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인 줄 알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그 누구를 사랑한 적 없어서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떠난 사람보다 더 설계만 보이는 잿빛 등도 저물도록 독경 소리 그치지 않는 산중도 그만 싫어 나는 괜시리 내가 버림받은 여자가 되어 버릴수록 더 깊어지는 산길에 하염없이 앉았습니다. 아이들에 대하여 칼릴 지브란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갈망하는 삶의 아들과 딸이니 당신을 통해 왔으나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며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는 아닙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사랑은 줄 수 있으나 당신의 생각까지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이들의 몸은 돌볼 수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거둘 수 없으니 아이들의 영혼은 당신이 꿈에서도 결코 찾아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이들처럼 되려고 애쓸 수는 있지만 아이들을 당신처럼 되게 하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삶은 되돌아가지도 않으며 어제에 머물러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활이니 살아있는 화살 같은 아이들은 당신으로부터 쏘아져 앞으로 나아갑니다. 신은 무한의 길 위에 있는 관역을 겨누고 그의 화살이 빠르고도 멀리 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당신을 당길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신의 손에 기쁘게 당겨지세요. 그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것만큼 튼튼한 활인 당신 또한 사랑해 줄 것입니다. 수라 백석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내린다. 차디찬 밤이다. 언제인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쌓기도 전이다. 어디서 좁쌀할 만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워히 달아나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에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젖지 않는 마음. 나 희덕. 여기에 내리고 거기에는 내리지 않는 비. 당신은 그렇게 먼 곳에 있습니다. 지게도 없이 자기가 자기를 버리러 가는 길. 길가의 풀들이나 스치며 걷다 보면 발끝에 쟁쟁 깨지는 슬픔의 돌멩이 몇 개. 그것마저 내려놓고 가는 길. 오로지 젖지 않는 마음 하나, 어느 나무 그늘 아래 부려두고 계신가요? 여기에 밤새 비 내려 내 마음 시린 줄도 모르고 비에 젖었습니다. 젖는 마음과 젖지 않는 마음의 거리. 그렇게 먼 곳에서 다만 두 손 비비며 중얼거리는 말. 그 무엇으로도 돌아오지 말기를. 거기에 별빛으로나 그대 총총 뜨기를. 아들에게. 문정희. 아들아, 너와 나 사이에는 신이 한 분 살고 계신가 보다. 왜 나는 너를 부를 때마다 이토록 간절해지는 것이며 네 뒷모습에 대고 언제나 기도를 하는 것일까? 네가 어렸을 땐 우리 사이에 다만 아주 조그맣고 어리신 신이 계셔서 사랑 하나라도 우주가 녹아들곤 했는데 이제 쳐다보기만 해도 훌쩍 끊기에 젊은 사랑아, 너와 나 사이에는 무슨 신이 한 분 살고 계셔서 이렇게 긴 강물이 끝도 없이 흐를까? 쓸쓸한 날의 연가. 고 정희. 내 흉곽에 외로움의 지도 한 장 그려지는 날이면 나는 그대에게 편지를 쓰네. 봄, 여름, 가을, 겨울. 편지를 쓰네. 갈비뼈에 철썩이는 외로움으로는 그대 간절하다 새벽 편지를 쓰고 허파에 숭숭한 외로움으로는 아직 그대 기다린다 저녁 편지를 쓰네. 때론 비유법으로 혹은 직설법으로 그대
사랑해. 꽃도장을 찍은 뒤 나는 그대에게 편지를 붙이네.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소리 편에, 바람 부는 날은 바람 부는 소리 편에, 아침에 붙이고 저녁에도 붙이네. 아, 그때마다 누가 보냈을까? 이 세상 지나가는 기차표 한 장,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네. 그리움은 돌아갈 자리가 없다. 천양희.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나는 그만 그 산 넘어버렸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나는 그만 그 강 건너갔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나는 그만 그 집까지 갔지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땐 그걸 위해 다른 것 다 버렸지요. 그땐 슬픔도 힘이 되었지요. 그 시간은 저 혼자 가버렸지요. 그리움은 돌아갈 자리가 없었지요. 해당화 한용운. 당신은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잘 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채 하였더니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습니다 그려. 시름 없이 꽃을 주워서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살다 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란 심정이 들 때가 있죠. 숨만 붙어 있을 뿐 사는 의미나 즐거움을 못 느낄 정도로 몸이 너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 때,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순간에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럼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정말 살만 난다. 뭐 이런 말도 있겠지만 전 내일 죽어도 좋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오려면 숨 막힐 정도로 가슴 벅찬 순간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은 오늘 그렇게 살아내듯 내일 안 죽을 것이고, 내일 죽어도 좋다는 사람도 그 뛰는 심장으로 내일 안 죽을 겁니다. 숨만 쉬며 사느냐, 숨 막힐 정도로 벅차게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